좋은 책과 함께하는 단정이 책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 지음, 김진아 번역, 나비스쿨 출판, 2023년 1월 30일 출간. 사이토 히토리는 누적 납세액 1위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으로 일본 최고 부자입니다. 이 책은 그를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준 절대 성공의 법칙을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이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읽으면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게 해줘 매우 흥분되었고 펼치자마자 단숨에 읽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게 해주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신기한 책이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책입니다. 저는 이 장, 운의 법칙을 소개해드리지만 1000번의 법칙, 균형의 법칙, 가속의 법칙 및 78점의 법칙 모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장, 운의 법칙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세상. 저는 예전부터 말해왔습니다.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제 이 생각은 제 안에 스며들어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고작 10명 정도, 저의 제자들 뿐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저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입니다. 그들이 제게 사업하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칭하는 것이지요. 오래전부터 저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제 생각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괴짜를 만난 듯 대했지요. 그런 가운데 유독 제자들만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이 10명의 제자에게 저는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이 세상은 무척 단순하다고요.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잠시 묻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돈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몸과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살아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긴 합니다. 실은 이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겐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착각과 부정적인 흐름이 더해져 어느새 기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얽히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게 돈 때문이라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 가운데 유독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죄송합니다. 손님에겐 제 물건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쁜 고객에게도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끓어오르는 마음을 꾹 참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겐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 이치대로 흘러갑니다. 행복을 향한 첫걸음.
만약 진상 고객을 겪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살기인 미소를 발휘할 시점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고객이라면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손님에겐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세요. 미소를 보이면 고객은 반드시 기뻐합니다. 이 세상이 웃는 얼굴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그저 웃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꾸준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정 자체가 즐거워져서 미소가 자연스레 피어납니다. 그러면서 매상이 쑥쑥 올라가고 일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장사의 기본은 호감을 얻는 데 있습니다. 호감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소입니다. 음식점이든 야채 가게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채우거나 채소를 사겠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그곳을 방문하진 않습니다. 그 가게에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원이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계속 뚱한 채 있다가 손님이 들어올 때 갑작스레 미소를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해 보았자 금세 들키고 맙니다. 제 얼굴이 돈다발로 보이는 모양이죠? 만약 손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격미달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며 그 기쁨을 손님과 나눠보세요. 그날부터 매상이 쑥쑥 올라갈 겁니다. 미소의 효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웃고 지내면 생각이 자연스레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미소 짓는 얼굴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거나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미소의 위력.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을 하는 상사, 속 좁은 거래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합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참 개운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쉽지 않다면 주변에서 싫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만으로 행복하겠지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미소입니다. 상사나 거래처 사람들을 대할 때 활짝 웃어보세요. 이때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말고 언제나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밝은 표정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미소가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비결. 미소가 몸에 배면 즐겁고 행복한 매일이 찾아듭니다.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서 사라지고 돈도 많이 벌리며 언제나 밝은 생각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원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려고 일도 하고 연애도 하는 것이지요.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이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즐겁게 일하는 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이라면 직원 전체의 즐거움을 배려하게 되지요. 분명 모두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10명의 제자에게 가르쳐준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제 주장을 금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돈이 굴러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자존감의 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자존감이란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네. 사장님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직원의 어깨가 얼마나 으쓱해질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어. 이런 생각이 무척 기쁜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럴 때 자존감이 충족됩니다. 이것과 형태는 다르지만 좋은 차를 타거나 어엿한 집을 구입하는 것도 자존감을 충족하는 행동입니다. 아마도 사람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액 납세자.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자존감을 뭉개는 이들 말이지요. 남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그런 부류입니다. 타인을 깎아내리고 낙담시키는 방법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만큼 한심한 짓은 없습니다. 남의 결점을 찾아내 그걸 큰 소리로 지적해봤자 자신에게 좋은 점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라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즉, 타인에게 자존감을 부여해주고 그 과정이 즐겁다고 느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뭐든 좋으니 아무튼 좋은 점을 찾아내 칭찬해주세요. 무조건적인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때 상대가 기뻐할 수 없는 칭찬을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면 우선 당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칭찬을 받아서 기쁜 이유는 칭찬을 기쁘게 해준 이가 내가 좋아하거나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니까요. 싫어하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고액 납세자 순위에 연속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훨씬 더 쉽게 만족시켜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 상대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기가 더 쉬워졌고 상대방의 자존감도 더 쉽게 만족시켜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혼자만의 세상.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성공하여 운전기사가 모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당신은 다른 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입장이겠지요. 일을 참 잘하시네요. 이 짧은 말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당신의 그 말에 운전기사는 기뻐하겠지요. 다시 말해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 운전기사의 자존감을 간단히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니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운전기사도 이런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칭찬해 보았자 운전기사는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타인의 존경을 얻지 못하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결국 어떤 계기로 발목을 잡혀 고꾸라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마음의 크기. 우리에겐 마음이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떠올릴 때 무한정 크고 넓은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도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즉, 마음은 사람의 육체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 안에는 심장, 허파, 간 등 다양한 장기가 있습니다. 마음도 그런 장기들과 마찬가지로 신체 내부에 있으므로 혼자 큰 공간을 차지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마음은 아마 컵 하나 정도의 크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컵 안에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을 인간의 마음 그 자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성격이나 인간성은 아마 이 물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마음의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은 사람은 푸른 하늘처럼 상쾌한 인간성을 갖고 있겠지만 뿌연 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칙칙할 테니까요. 깨끗한 물과 혼탁한 물.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의 물이 깨끗한 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혼탁한 물을 컵 안에 자꾸 흘려넣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물의 대표적인 예는 스스로를 탓하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한심해. 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휴,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또 중간에 포기하는구나. 넌 정말 한심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내뱉는 이런 질책도 마음의 물을 점점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의 컵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향해 말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귀에 담을 때 물방울이 하나씩 이 컵에 똑똑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흘러 넘치게 되지요. 이렇게 넘친 물은 표정, 태도, 말, 행동이 되어 그 사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컵에 물이 더럽다면 넘치는 물도 당연히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컵을 지녔다는 건 세상을 삐뚤게 바라보고 언제나 불평만 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사업에 성공하거나 행복한 인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컵이 더러운 물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맑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마음의 컵에 맑은 물을 조금씩 흘려넣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더러운 물이 넘칠 겁니다. 하지만 맑은 물을 꾸준히 넣다 보면 어느새 컵의 물도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맑고 청량한 물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마음의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면 말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면 끌어넘치게 되지요. 말이 깨끗한 물방울로 바뀌어 마음의 컵에 담기게 됩니다.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을 계속 컵에 담을 수 있지요. 우리는 말의 힘을 간과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입에 올리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지을 정도로요. 따라서 컵에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돈이 없으니 갈 데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걱정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법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마음에 물을 흐리게 할 뿐이지요.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불행해진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걱정 본능. 우리는 좋은 말, 즉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라도 당하면 큰일인데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벌써부터 장래가 걱정돼 이런 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불행해집니다.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쓸데없이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의 말들은 더러운 물이 되어 컵 속에 똑똑 떨어집니다. 물은 계속 흐린 상태로 남게 되지요. 즉, 절대로 성공할 수도 행복해질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이 말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 한 방울이 됩니다.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지지요.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지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말을 꺼내야 할 때 나는 참 행복해. 그럼 언제 이 말을 꺼내야 할까요? 사실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장소와 시간을 막론하고 아무런 맥락도 없이 그저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그냥 툭 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고 보니 난 참 행복하단 말이야.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쑥스러우니 혼자 있을 때 해도 될까요? 그리 쑥스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부끄럽다면 혼자 있을 때 해도 좋습니다. 사실 혼자 있든 다른 이들 앞이든 별 상관없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번 기회에 이 말을 아예 입버릇으로 만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이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 말을 하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내 안에서 샘솟아 밖으로 튀어나올 때 더 큰 효과가 있게 됩니다. 뇌의 작용.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행복의 이유가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뇌의 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앞뒤 상황을 맞추려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난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죠. 참 속 편한 사람이라는 말을 주변에서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한 이유를 계속 말해보세요. 이상한 사람이란 말을 들어도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말을 즉시 덧붙이세요.
후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이지요. 그러면 한숨의 나쁜 부분은 엷어지고 행복감은 두터워집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치워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어떤 숙소에 묵든 어떤 음식을 먹든 항상 행복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급 호텔에 묵거나 호화로운 음식을 맛볼 때에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프랑스 요리 풀코스나 연애용 고급 요리를 먹을 때가 있긴 합니다. 그래봤자 3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평소에 즐겨 먹는 건 식당에서 나오는 꽁치구이 정식이나 튀김 요리이고 여행지에서 묵는 곳은 민박입니다. 그래도 큰 행복을 느낀답니다.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면 단순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행복에 가깝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좋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박하고 순수한 것에 마음이 끌리지요. 와, 정말 대단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진심으로 외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삶이란 평범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말과 행동.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은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상사가 혹시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경험이 없으니까 더욱 해보고 싶습니다. 꼭 기회를 주십시오. 못할 것도 없지. 어느새 적극적으로 바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분명 이런 말도 듣게 되겠지요. 이 말도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거창한 말을 한다며 주변에서 눈총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 많이 변했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죠. 하하.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게 마련이고요. 하지만 결코 뜻을 꺾지는 마세요. 그렇게 꾸준히 말하다 보면 평소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레 나오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네 그 일을 해본 경험은 있나? 난 참 풍족해. 성공한 인생을 누리려면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도 없는데 성공을 바란다면 한낱 꿈으로 끝나버리겠지요. 기회가 필요할 때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행복해. 그러면 얼마 후에 집을 마련할 기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말해보세요.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가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지혜란 자신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만약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선 이 말부터 해봅시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 보세요. 부쩍 다가온 기회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말을 소리내어 하면 집을 구하기 위한 풍부한 지혜가 샘솟습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로 방법을 찾으면 자연스레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반복하면 이윽고 바라던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올 겁니다. 멋진 집을 구했어. 참 고마운 일이야. 다들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가장 처음에 하곤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미리 말해보는 겁니다. 멋진 집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감사하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면 행복이 마음에서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나는 참 행복해. 말로 표현하는 행복. 이 시점에서 성공을 위한 혼잣말을 한 가지 더 해볼 차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관한 예에서 미리 느끼는 감사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소리내어 이 말을 하다 보면 재미있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미리 말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든 잘 풀리게 됩니다. 회사에 다닌다면 사무실에서 이 말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니 난 참 행복해.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싫어하는 상사가 눈앞에 있어도 업무가 술술 풀리지 않아도 희한하게도 행복이 저절로 뒤따라오게 될 겁니다. 1000번의 법칙.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말해야 할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천이라는 숫자에는 신기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모든 조언이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지요.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도 뭐든 1000번 실행하면 신이 힘을 빌려줍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도 깜짝 놀랄 만큼 절호의 기회가 말이지요. 저항의 크기.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과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1000번 하면 됩니다. 나는 참 행복해 라는 말을 하다 보면 머지않아 눈앞에 다양한 기회가 찾아듭니다. 하지만 그걸 내버려 두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되풀이하여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혼잣말을 1000번이나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를 괴짜로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일종의 저항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크고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저항 때문입니다. 공기 저항이 날개에 작용하면서 거대한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올리는 것이지요. 저항이 강할수록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을 견디며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놀랄 정도로 높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저 사람 이상해. 좋은 말을 소리내어 하는 당신에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향한 말들이 저항이 되어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도와줄 테니까요. 컵 안의 물.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 마스다 세이코는 아이돌 스타로 활약하던 시절 수많은 이들의 시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투를 자양분 삼아 스스로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저항을 활용하여 하늘 높이 날아오른 것이지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샘하고 비웃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아도 결코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이러한 시선이 오히려 당신을 도와주는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나는 참 행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계속해 보세요. 흥미로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의 혼잣말은 주위 풍경의 일부가 되어 세상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혼잣말을 1000번 반복했을 때입니다. 마음의 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혼잣말을 1000번 반복하면 컵 속의 물은 어느새 맑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물도 무척 깨끗할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1000번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맑은 물로 컵을 채우면 이후에는 별 걱정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러워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맑은 물을 몇 방울 다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노력하지 마세요. 좋은 말을 소리내어 말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좋았어. 반드시 1000번을 소리내어 말해야지. 이렇게 강하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금물입니다. 노력에 해당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신도 모르게 입 밖으로 혼잣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의식해서 말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1000번의 법칙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자연스레 따르는 것이니 굳이 애쓸 필요가 없지요. 절대로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20년도 넘게 이 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군요. 아마도 그 이유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편하게 돈을 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말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야만 해. 일반적으로 부에 대해 떠올릴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노력과 성공의 관계. 너무 단정 짓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노력하는 동안에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포함해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잣말과 그 횟수라는 것을요. 당신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만약 매출을 5배 늘리고 싶다,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매출을 다섯 배로 늘릴 거야. 그리고 이 말을 1000번 반복하세요. 단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려면 다섯 배는 더 노력해야 해.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고 직원들도 상당히 애쓰고 있는 상태일 테지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다섯 배나 더 노력하자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배 노력한다고 매출이 다섯 배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회사가 다섯 배의 매출을 올렸다면 그건 분명 다섯 배 편하게 지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8시간 일을 합니다. 다섯 배로 돈을 벌려면 4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24시간 뿐이니 내일까지 해도 할 일을 다 마치지 못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잘못된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 함께 노력한 덕분에 매상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말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사장님이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편하게 지내서 성공한 것인데 고생했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고생담을 꺼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고생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둘을 억지로 연결지어 말하려니까 그릇된 견해가 세상에 널리 퍼지고 만 것입니다. 엄격한 스승 밑에서 얻어맞아가며 기술을 익힌 석공이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돈을 번 이유는 스승에게서 독립하여 조촐하게 일을 해나가다가 돌을 두기 위해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산 땅의 가격이 급상승해서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석공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낸 끝에 그런 큰 돈을 벌었다고 우길지도 모릅니다. 힘든 수업과 땅값 상승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말이지요. 잘못된 노력. 성공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파나소닉의 설립자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기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작 마스시타 고노스케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노력은 전체 성공 중에서 고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99%는 좋은 운과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그런 위인이 된 것도 노력과 성공이 아무런 상관도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지요. 노력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리가 없지요. 이런 잘못된 노력을 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책은 전설의 절판 도서였습니다. 이번에 재출판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급해서 이북으로 구매했었는데 책을 소장하고 싶어서 다시 종이책으로 구매했습니다. 꼭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단정이 책방은 늘 좋은 책과 함께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